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인생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고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의 기대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내 인생의 장애물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또 축복을 가로막고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고 때로는 행복을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사람이 이렇게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환경이.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그런 걸 겪으셨을 겁니다. 아마 잘 되던 어떤 사업이 코로나라고는 예기치 못한 이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내 사업의 축복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그런 걸. 또 때로는 어떤 질병이 나의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거나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면 어떤 새로 만들어진 갑자기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성공과 내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자신의 어떤 그런 핸디캡이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또 그런 어떤 내 앞길에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내가 어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학벌이 부족해서 내가 또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성공과 내 행복과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장애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서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그들도 제가 겪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 아니 그보다 더큰 어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는데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보면은 자신이 살던 땅에 갑자기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로 이제 잠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잘 되는가 싶었는데, 아니, 굴러온 돈이 뭐 한다고 이 사람이 보니까 엄청 뭐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때 어떤 사업이 잘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배 아파가지고 막 그걸 방해한 사람들도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거기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우물을 파면은 이 그때는 목축과 농사를 할 때인데 그 우물을 다 가서 흙더미로 메꾸고 또 여기서 떠나라고 막 쫓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회방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경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왕성하고 마침내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를 핍박하고 해방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성공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고약한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용을 당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 그의 인생의 장애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걸 극복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됐는데 야곱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욥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만났어요. 모든 그냥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요. 오직 생명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극복하고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밤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라는 그런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사사 지난번에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2주 전에 했어요. 에훗은 뭐냐면은 왼손잡이인데 사람들한테 장애인이라고 굉장히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자기가 뭐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됩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왼손잡이로 태어나가지고 그것이 그때는 엄청난 장애인으로 여겨졌어요. 신체적 결함이. 그런데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출신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다 자기 집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자녀들이 물려받아요. 그런데 기생의 아들이라고 출신 배경이 좋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기업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어떤 불행한 그런 어떤 자신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출신 좋지 않는 배경을 극복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리고 베드로는 무식하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라합은 직업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돼?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저 여자는 원래 기생을 했던 여자야 이런 손가락질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은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죽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과부가 되었지만 그런 자신의 인생의 불행을 극복하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미래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땅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하는데 딱 그 가나안 땅 입구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큰 도시마다 어떤 성벽을 쌓았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는 그 전체가 어떠냐면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성의 높이가 뭐냐면은 한 14m나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성벽을 쌓았는데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벽 얼마나 두꺼운지 거기로 전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때 병거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리고 그 성벽 곳곳에다 아주 견고한 진지와 강력한 군대를 다 주둔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만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그 축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데 아, 이 지금 축복이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엄청난 장애물이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 철옹성인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자신들의 지혜나 무기나 군대로는 도저히 장애물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 이 여리고를 쳐다보는 순간 오, 이거 어떻게 하지? 몸짓하면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와 그 여리고 왕과 이 성을 다 너희의 손에 붙여주었으니 너는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너희가 하기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도는데 제일 앞에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일곱 명의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면서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뒤에다가 후군들 또 군인들이 이렇게 해서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면서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바퀴를 그렇게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라. 그러면 그 소리가 백성에 들릴 때 백성이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외치면은 이 철옹성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어떻게 이렇게 이 거대하고 견고한 천웅성 여리고가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앞세우고 그 뒤에 일곱 제사장을 세워서 양각나팔을 불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후군을 두고 그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여호수아서 거기 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리나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엿새 동안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어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읍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엿새 동안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성 주위를 돌고 일곱째 날 새벽부터 일어나 일곱 바퀴를 돌고 길게 양각 나팔을 울려 불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고 함성을 지른 거예요. 그렇게 함성을 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니, 앞에 거기 놔둬봐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뭐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했더니 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그 기세를 가지고 파죽지세로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들의 앞길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길이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정말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삶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리고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나의 미래와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축복과 행복과 성공, 미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업의 성공을 이루고 막혔던 앞길이 열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인생의 장애물도 여리고도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앞길을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거를 정복하고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신들의 앞길과 축복을 가로막는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 앞에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정말 그분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인생,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을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사시면서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여러분 다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들이 어디서 우리가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그냥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여러분 다 그 장애물로 뛰어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결코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겠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 사람이 절망합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내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나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 내 인생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자기들의 무슨 힘으로?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십시오. 성주의를 이제 일곱 번 돌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주의를 돌라고 할 때 제일 앞에 군대 가서 그 다음에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강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 그 가운데가 뭐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라는 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군인데 이 가운데가 있는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약으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쓰셔서 주신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으로 하나님께 내려주신 먹은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에서 쌍이 났는데 이게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두 돌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신 그리고 이 만나는 생명의 우리의 양식떡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모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셨다 예수님을 모시고 도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어떤 인생의 여리고도 여러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땠어요? 조금 전에 말씀 기근을 만나서 블레셋 땅으로 갔네. 그 사람들이 엄청난 방해를 받았다 했죠. 우물을 파면 메꿉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방하고 또 방해 뭐 별걸 다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그 가운데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시댁은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인생의 크나큰 장애물을 만났는데 그때 실망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기로 했어요. 자, 룻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룻이 이제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 두라고 이제 세 가부가 있다가 도저히 모압이라는 이웃 땅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구로 돌아가야겠다고 두 젊은 며느리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아무 나한테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라고는 그 동서는 이제 자기 친정으로 한 룻은 돌아가라는데 돌아가지 않으면서 뭐라며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친정으로 하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얼마나 참 효심이 대단하죠. 예? 그렇잖아요. 아, 이제 뒤에 보겠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도 어머니를 떠나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그런 지금 슬픈 일 또 앞길이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보아스라고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부가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인생의 어려운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생의 여리고를 극복하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 축복, 성공, 미래 행복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진짜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예수님을 믿고 만복의 근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섬기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내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애물도 능히 여러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산은 유달산을 여기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있는 문제의 산이 너희가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이 산이 옮겨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면, 믿음이 없었으면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까 그 초롱성 여리고성, 그들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7일 동안 도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여러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을 만든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틈을 타면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사업에 마귀가 틈 타면 사업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왜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마귀가 틈 타가지고 가정이 왜 다 자녀들을 죽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틈 타가지고. 왜 몸에 질병이 생겨? 마귀가 틈 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 마귀 이런 것들 틈 타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막 집안에 제사 지내고 이러잖아요.
그럼 귀신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집안이 망하게 돼 있고 사업이 망하게 돼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깨워서 방패 기도라고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사탄이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사고 재난 저주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욥의 가정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틈탈 기회를 준 거예요. 촥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극복했습니까? 다 모든 건강도 잃어버렸는데 물질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위대한 사도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어떻게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린 육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있었니 간질병으로 막 쓰러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얼마나 병이 약한 몸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돼서 그렇게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사가 그의 건강을 돌봐줬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 당신은 너무 몸이 약해서 그 몸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빌립보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어떤 우리 인생의 여리고도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고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우리 망했네 이제 다 틀렸어 큰일 났어 뭐 이제 내 힘으로 못한데 어떻게 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은 못해 안 돼 그런데 뭐라고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면요 할 수 있다는 사람보다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 자기 조금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러냐?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이 믿음이 성장이 돼야 돼. 성장이. 근데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이 안 된 사람은요 조그만 일 만나도 막 어휴 막 너무 막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리고 막 안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아요.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적을 때는 작은 문제도 엄청나게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와, 그런데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럼 큰 문제도 작게 보여요. 큰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속 믿음이 자라가야 돼.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실 때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셔.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니 믿음을 키워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을 담는 그릇인데 그릇은 요만해가지고 있으면서 축복은 이렇게 크게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먼저 믿음의 그릇, 이 믿음을 축복을 담는 그릇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내가 그릇이 적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셔봐야 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밖으로 흘러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도 어떻게 돼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실 때도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이기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키우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여러분 복 달라고 애걸 복걸 안 해도 복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은 성장을 안 시키고 막 축복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왜? 축복해 주면 감당 못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게 되고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지? 이런 고민이 항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영혼이 잘되고 범사절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믿음을 먼저 키워가지고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데, 아유 믿음을 안 키우고 있잖아요. 먼저 막 돈만 벌겠다고 와서 주일날 겨우 어떻게 한번 예배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주일 밤 예배나 뭐 기도회도 안 오고 세일문도 아무도 안 오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낮에 한번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종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면서.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 했잖아요. 먼저 믿음을 여러분이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여러분 앞에 오는 어떤 시험과 그리고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다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앞에다 군인들 앞세우고 그 다음에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일곱이 양각나팔을 불고 그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뒤에 후군이 있고 그리고 이 나팔을 불면 성주일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라겠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백성들이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함성을 지르라겠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게 오늘 우리로 하면 뭐예요? 기도의 나팔을 분 겁니다. 기도의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기도의 나팔을 부십시오. 아멘. 기도의 함성을 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바다가 있어. 자신들의 힘으로 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200만에 300만 정도 되는데 어떻게 건너요? 무슨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백성이 건널 수 있는 무슨 그 운송수단 배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길이 없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바다에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바다와 여러분의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을 가로막고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의 그 앞길을 가로막는 큰 시험이 왔을 때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 여리고 작정 기도를 하세요. 여리고 작정 기도. 작전이 아니라 작정. 작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성 주위를 돌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쭉 일곱, 7일 동안 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리고 같은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여리고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해요. 뜻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건 작정 기도라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 성을 돈 것처럼 7일간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해서 새벽 아니면 전화기도 아니면 뭐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금식하면서 기도 이런 식으로 뜻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돌았잖아요. 이제 몇 바퀴 돌았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은 13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면 1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13일 동안 내 앞길 지금 내 사업 내 우리 가정의 어떤 지금 행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내 신앙의 여리고 내 어떤 성공의 여리고 이런 여리고가 있으면 돼.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7일 동안이든 아니면 13일 동안이 작정하고 간절히 그 문제를 하고 집중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제일 빠른 기도가 뭐냐? 작정 기도예요. 작정 기도. 딱 뜻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기도의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잖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 여리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성경 스가랴 4장 6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여기 이제 보면 이런 말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이 꼭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먼저 제일 축복을 받으려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려면 자기 집, 자기 가서 농토를 잃고 이게 아니라 먼저 그들이 신앙을 해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보게 해야 축복이 임하니까 무너진 성전을, 불타버린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대적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성전을 재건을 못하게 해요. 왜? 성전을 재건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부강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이방인들을 대적들을 못 이겨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해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14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들 가서 막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아이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도 소, 양이나 이런 것들의 새끼가 다 유산되고 농사 지어도 기한전에 다 떨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려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막 이 성전을 재건해갖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도 안 돼. 그걸 못하고 포기했어요. 장애물을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는 너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은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자,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보면 아니 그 놔둬봐요. 큰 산아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했죠. 근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건 장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나의 신으로 말하면 나의 영으로 말하면 나가면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거대한 큰 산처럼 있는 이 장애물이 아무리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것이 평지가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갔더니 여러분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날부터 학교에서 해보면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그런 장애물, 내 앞길을 가로막는,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나의 성공을 가로막고 나의 미래를 가로막고 나의 그런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을, 여류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는지 몰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못 이긴다고요? 제가 보면 예수는 믿긴 믿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은 못 이겨.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는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장애물도 이겨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 열심히 믿음을 키우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금이나 은을 구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근데 돈 버는 것은 열심인데 믿음을 성장시키는 전혀 노력을 안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의 문이 안 열립니다. 모든 축복의 문은 누가 열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믿음을 가져. 아, 그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나팔, 기도의 함성을 지르면서 특별히 정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여러분을 만났을 때는 작정하고 7일 작정, 13일 작정, 안 되면 1차 해가지고 안 되면 2차, 2차 안 되면 3차, 3차 안 되면 4차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아멘. 안 무너지는 여리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멘.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성령을 받으세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받아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면요 다 길이 열립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 요셉 목사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려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 부지를 살 때도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 부지를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근데 여리고 작정기도처럼 계속했어요.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녁 우리 9시에서 10시까지 매일 기도해. 기도회 끝나면 제가 저 공원으로 운동하러 가면서 여기 와가지고 이 주위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어쩌면 저 끝에서 저기까지, 저기서 저 끝에까지 주님 주세요. 그때는 그 넓은 땅이 내가 보는 거 아득해요. 지금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저거 하나님 주실까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진짜 저 그때 더 크게 기도할 걸. 아니 진짜 더 크게 기도할 걸.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거 주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으면 지옥 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새도 결코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꼭 예수 믿고 정말 만복의 근원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